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한 종목으로는 LX일렉트릭, 테크윈, 휴메딕스, 퓨런티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X일렉트릭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도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보여준 섹터는 전력기기인데요. 그런데 LX일렉트릭만 주가가 좀 저조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4분기는 다시 전력인프라 주도의 호실적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큰 폭의 이익 성장에 이어서 내년에도 최고 실적 경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인프라의 충분한 수주 잔고가 기대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진했던 자동화 솔루션과 중국 법인이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신재생 중심의 마이크로 그리드 감안한다면 중저압 배전망 분야는 여전히 유명한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는 3분기 말 수주가 1조 8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 기조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한전향 변전소 수주와 초고압 변압기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미 태양광, 그다음에 대만 전력 인프라 쪽에서 대규모 수주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3,200억 원대, 내년에 3,500억 원대로 추가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역대 최고 실적 행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펀은 뭐 올해 기준으로 10배, 내년 기준으로 8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핸들러 전문 기업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올해는 크게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의 가파른 매집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주목할 만한 모멘텀 세 가지를 보고 투자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HBM 수요 확산에 대한 테스트 수혜인데요. HBM 수요가 증가되면 생산이 증가되고 테스트 물량까지 증가되면서 테스트 속도 개선을 요구한다라는 점이 고속 핸들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기업과 고속 핸들러 개발 중이고요. 내년부터 양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 핸들러의 경우에는 기존 메모리 핸들러 대비해서 ASP도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단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SOC 핸들러인데요. 동사는 뭐 메모리 쪽에서는 핸들러 1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메모리 핸들러는 매출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경쟁 비중이 확대되고 전장화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내 테스트 시에 온도 조건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동사에게 기회라고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장 부품 기업과 테스트 진행 중으로 내년에 또 이것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모품 쪽에서 DDR4에서 5로의 전환이 동사의 매출 기대감이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R4에서 5로의 전환은 칩 사이즈 변경을 가져오는데요. 이는 곧 동사의 COK나 파츠 교체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과거 3에서 4로 전환됐을 때 16년도 소모품 매출액이 YOY로 100% 성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모품 매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휴메딕스입니다. 3분기 개별 매출액 영업이익 397억, 114억으로 컨센 부합한 양호한 실적 기록을 했는데요. 전사 실적의 키인 필러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매출 경신을 했고요. 내수와 수출 모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 컨센 상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점은 전분기 대비로도 20% 이상 고성장하면서 매분기 성장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필러 같은 경우는 수출이 76억 원 기록했는데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신규 진출한 브라질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중동 쪽도 유의미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필러 내수는 외국인 인바운드 증가 수에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기록하면서 영업마진율도 28%대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4분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액 445억 원, 영업이익 134억 원 예상하고 OP마진
20% 후반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필러 매출 고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고요. 중국, 브라질 고성장 지속되면서 다른 기타 국가들도 지금 초기 매출까지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필러 매출 같은 경우는 수출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필러 수출이 가속화될수록 동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 이미 이제 매년 한 100억 원씩 진행이 되다가 이제 6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20억, 3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동사 내년부터 크게 영업 이익단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 주가는 내년 기준에서 퍼 8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로는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고성장 키인 필러 호조가 내년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동사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